우체국, 농협, 신협, 해마금고에서 가입한 상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무조건 점검 받으세요. 점검.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시청자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은 폰 나와있죠? 지금 운전하지 않아요. 맨날 운전하는 모습만 보여드리다가 아무래도 오늘 지금 주차하고 나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제가 우체국, 그리고 농협, 그리고 단위농협, 아니면 새마을금고, 그리고 뭐 신협, 조합원에서 가입한 상품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지방이나 시골에 가입하신 분들, 일단 이런 공제조합 상품이 정말 저렴하고, 그리고 아는 지인분 통해서 하시니까, 아니면 이제 은행에 가서 뭐 적금이나 아니면 볼일 보다가 거기에 안내원이나 아니면은 거기 앞에 창구에 있는 여직원들이 보험 하나 있으세요 이러면서 뭐 실손보험만 있다고 하면 뭐 건강보험이나 상해보험이나 저렴한 거 하나 미끼 상품으로 해서 많이 가입을 했을 거예요. 일단은 그런 이제 공제조합이나 아니면 조합원에서 가입하는 상품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요, 보험료가 일단 저렴해요. 그리고 만기 환급형이라는 미끼 상품으로 많이 내민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품들이 저렴하긴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잖아요. 죄다 상해보험, 아니면 뭐 교통사망, 아니면은 뭐 재해사망, 아니면 뭐 주말사망, 뭐 그럴 때 뭐 금액이 크게 나오는데 거의 뜯어보면은 뭐 상해보험 쪽으로 많다는 거죠. 휴일에 뭐 사망했다, 아니면 비행기나 뭐 대중교통에 때 뭐 사망했다, 후유장애, 그런 상품이 많이 있는데요. 솔직히 확률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망이나 아니면 사고가 날 확률은 거의 드문다는 거죠. 물론 보험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만기 환급형, 근데 전체적으로 갱신형, 아니면 만기 기간이 짧아요. 뭐 10년 날 10년 만기, 뭐 20년 날 20년 만기. 그리고 보장 내용이 정말 터무니없이 안 좋다는 거죠. 물론 그 외에도 우체국 보험에 보면 비갱신형 상품도 몇 개 있는데요. 죄다 보면은 암진단금이나 아니면은 유산도 거의 없어요. 암진단금이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그러니까 손해보험의 그런 좀 이렇게 설계가 좀 거의 없고요. 생명보험에 거의 비슷한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암, 뇌출혈, 급성이, 솔직히 뇌출혈, 급성 거의 요즘에 보상받기 힘들잖아요.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혹은 뇌졸중도 아니고요. 뇌출혈, 그다음 급성심근밖에 없기 때문에 보장받기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또한 암진단금도 뭐 여성분들은 뭐 유방암, 생식기암, 남성분들은 전립선암, 이런 부인과 질병 쪽이나 생식기암 쪽이 일반암에 포함이 안 돼 있고 이제 소외감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거의 가입금액의 10% 혹은 20% 이렇게밖에 보장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그런 상품들 저는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냥 뭐 싼 맛에 그 뭐 나비기한이 끝났다 그러면 그냥 보장 만기 때까지 보장만 받으면 되는데요. 지금까지 불입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상품들은 죄다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보험왕님 이거 고작 1-2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근데 그 1-2만원이요, 일단 1년이면 얼마예요? 뭐 12만원 아니면 24만원이에요. 2만원 했을 때, 그러면 10년 했을 때 240만원, 20년 했을 때 480만원이란 거예요. 암보험도 거의 생식기암 보장받기 정말 확률적으로 높음, 이런 부분들은 소외감이 빠졌기 때문에 거의 요즘처럼 손해보험 쪽에 일반암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비 도중이라면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우체국 보험, 특히 보험 청구할 때 또 나중에 보험 지급이 안 된다, 아니면은 우리가 무조건 못 준다, 그러면 우체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안 받잖아요. 이거는 유사보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도 아닌 것이 은행도 아니고 되게 어중쩡한데, 일단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안 받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 보험금을 안 준다 그러면은 저희가 민원을 걸 수가 없어요. 예, 유사보험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제재를 안 받는 거죠. 물론 새마을금고나 아니면 농협 그리고 신협 이런 부분들은 유사보험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뭐 이게 공제조합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지만 우체국 보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사는 몰라도 우체국은 무조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우체국 청구하니까 잘 나온대, 근데 뭐 상해나 골절 이런 부분 잘 나오겠죠. 근데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된 사례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도 걸 수 없고 보험사에서 못 줍니다 이러면은, 우체국에서 못 줍니다 이러면은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 클레임이나 민원을 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뭐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 보험왕이 설명드리면, 일단은 우체국보다는, 그리고 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이런 보험 쪽은 거의 다 생명보험에 좀 이렇게 성격이 많이 띄고 있고요. 그리고 클레임을 걸어도 따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안 받는다. 그리고 보면 갱신형 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좀 이렇게 상해 쪽이나 그리고 보장받기 힘든 부분들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장롯 속에 있는 증권을 꺼내서 한번 다시 리모델링이나 증권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월달부터는 예정 이후 인하로 인해서 보험료가 가파르게 인상이 될것 같고요. 또 하나, 일단은 보장 내용도 많이 축소가 될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우체국이든 신협이든 농협이든 가입이 되어 있으면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무료로 증권 분석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뭐 좋은 상품은 당연히 유지를 하셔야 되겠죠? 자,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 관리,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는 보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